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유권자의 목소리를 후보자들에게 전달하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흥 군민들이 바라는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동네 희망 공약, 김신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흥은 65세 이상 비율이 40%가 넘는 대표적인 고령화 지역입니다. 반면 청년 비율은 12% 수준으로 전남에서 가장 적습니다. 이렇다 보니 국민들은 지역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중에서도 교육과 일자리 분야는 가장 우선적으로 꼽히는 희망 정책입니다. 방학 같은 데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멘토 수업이랄지. 그리고 이제 어쨌든 유능한 인재들이 자꾸 예비로 빠지니까 그래도 가장 인구가 저조한데 주민 현재 있는 인구들을 잡아둬야 되니까 그런 어떤 재반 정책이 필요하고. 고흥에 지금 젊은 사람들 일하는 일자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양질의 일자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고흥에는 아이를 키우기에 부족한 시설이 많다며 양육에 필요한 인프라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기들이 놀 수 있는 그런 문화시설이나 그런 종류의 그 시설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문화 행사 같은 부분도 그렇고 프로그램 같은 부분도 조금 더 많이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기를 키우면서 기본적인 이런 시설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식당에 의자가 없다거나 기저귀를 갈 만한 이런 수유실이 너무 없어서 불편한 것 같아요. 아기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의 고흥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 비율이 높은 지역임을 고려해 일부 지원 정책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확충해달라는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노인 돌보미를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언니가 걸음도 못 걸고 나하고 같이 살아요. 딸을 다 따로 해잡 쓰고. 형제자매는 안 된다고 거의 안 됐어. 근데 나는 우리 아저씨가 파킨슨 병이라서 못 움직이게 집에가 있으면서 그거라도 했으면 한데 그것도 안 되더라. 도시에서 살다가 여기 내려오니까 한 가지가 뭐냐면 너무 저녁이 되면 너무 깜깜해요. 주위가 너무 어두워서 차를 운전하기가 좀 겁날 정도로 깜깜해서 좀 가로등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외에도 국민들은 산책로 조성이나 문화시설 확충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 줄 것을 희망 공약으로 제안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